자, 지금 중학교 3학년 덕원중학교 기출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Hello, hello, Emily. This is Jiho. 안녕, Emily. 나는 지호야. This is, 그러면 나는 이런 뜻이야. 전화상에서. Hi, Jiho. What's up? 지금 누가 전화를 했지? 지호가 전화를 했어. 그지? 왜 지호가 전화를 했을까? 물어보고 있어. 지호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너 말이야, 패킹하는 거 끝냈니? 하고 물어보고 있지. 여러분, finish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to부 정사 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짐 싸는 것 끝냈니? 그랬어. 디드로 물어봤지? 끝났대. 에밀리는 끝났대네. 어떻게 끝났다고 했니? BPP. 거의 끝났어. Be finished. 이거 맞아. 나 거의 끝났어. 근데 뭐라고 물어보니? 넌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지호가 not yet. 난 아직 아니야. not yet. 틀리지 않았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can you? 그랬어. 여러분, can you 그러면 뭐만 해줄래?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 뭐 부탁을 하니까 no problem.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뭔가 부탁을 들어주는 느낌이지. Can you tell me what I have to bring? 내가 무엇을 가져와야 될지 말해줄래? 여러분, 이런 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시작.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간접 의문문은 중요한 의미야.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되지. 동사, 주어, 어순이 되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이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 Okay, we should bring warm clothes. 뭘 가져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가져야 된다? 막 지호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거야. 뭘 싸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지호는 아직 짐을 다못 쌌어. 그치? 여자친구는 쌌는데 말이야. 그래서 뭘 가져야 되니까 에밀리가 따뜻한 옷, 모자, 그 다음에 슬리핑 백. 여러분, 슬리핑 백에 여기 슬리핑은 잠을 자고 있는 이란 뜻이 아니야. 얘는 지금 이게 현재 분사, 잠을 자고 있는 현재 분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동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동명사. 즉,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을 가진, 원래 동명사가 뭐뭐 하는 것으로도 쓰이지만 뭐뭐 하기 위한 용도의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 즉, 침낭을 말하는 거지. 침낭 가져와야 돼. 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근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왔어. 그게 만약 뭐냐면, don't forget이야. 여러분, don't forget 그럼 잊지 마라 그랬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forget이라든가 remember 같은 애들, 기억하다, 또는 잊어버리다, 이런 류의 동사들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지?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 것, 앞으로 할 것을 잃어버리다 기억하다는 뜻이고, ing가 나오면, 뭐, 과거에 무언가를 했던 것을 잃어버리다, 뭐, 기억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쓰일 수 있어. 자, 봐봐. 얘가 지금 에밀리가, 옷도 가져오고, 모자도 가져오고, 침낭도 가져오고, 또, 하이킹 슈즈 신는 것, 즉, 하이킹 슈즈, 등산화 신는 거 잊지 마, 그랬어. 앞으로 신어야 할거 잊지 마란 얘기야. 신었던 거 입지 마가 아니라, 그치? 여기는 지금 신었던 거 입지 마하고 푸팅이라고 써놨는데, 푸온 그러면은 입다 쓰 신다 쓰다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To put on으로 써야 되는 거지. 앞으로 신어야 할거 잊지 마 이런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여긴 지금 이가 틀린 거야. 그래서 왜 근데 너는 침낭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뭐래? 텐트 안에서 밤에 추울 거야. 이슨 비인칭이겠지? 시간, 거리, 날씨, 날짜, 요일, 명함에서는 비인칭 주어 있을 쓴다. 그럼 1번 문제. 왜 지우가 에밀리에게 전화했을까? 지우는 지금 뭘 궁금하게 생각한 거야? 묻기 위해서. To ask. 뭘짐 싸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캠핑을 위해서 무엇을 그가 팩, 싸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에밀리에게 전화한 거야. 맞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어색한 건 아까 5번이었다고 했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번 보자. 영어에서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는 뭐냐면 일관성이야. 아, 그래. 앞에가 오면 뒤에도 오. 앞에가 X면 뒤에도 X. 이게 일관성이야. 무슨 얘기냐면, 1번. How was the dance contest? 춤 경연 대회 어땠니? 지금 과거로 물어보고 있지? I'm not sure. 난잘 모르겠어. If I did,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확신이 없는 거지? 확신이 없어. 근데 뒤에는 I was very confident. 나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어. 상반되잖아. 그러니까 일관성에서 배제돼. 이건 어색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면 2번은 가봐. Can an animal live over 100 years? 동물이 100살 이상 살수 있니? 자, 여기 살수 있다고 yes라고 했지. 오지. 그럼 뒤에도 가능하다고 해야지. Impossible은 불가능한 거잖아. 이것도 일관성에서
예외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3번이야. How did you like the movie? 영화 어땠니? 아유, 진짜 중요해, 이거.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즉, 어떤 의견? 만족인지, 불만족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됐니? How did you like the movie? Well, I was very satisfied with it. 나 그건 매우 만족해. 이건 일관성인데. 만족했냐 물어보니까. 자, 여기 be satisfied with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뭐뭇에 만족하다라는 표현이고 satisfied 스펠링도 꼭 외워놔야 되고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야? 시작. happy야, happy.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도 일관성에서 벗어날 거야. 4번. Have you heard about the Earth Hour? 너 Earth Hour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이 없대지. 그래 놓고서 좀 설명하잖아. 아는 것처럼 틀렸지. 그 다음에 5번도, 너 만족하냐? 성적?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여기 no, not really. 만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만족하지 않는데, X네? 그래 놓고 내가 원했던 것만큼 높아.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 상반된 거다 틀렸네. 다 틀렸어. 다 틀렸지? 틀렸어. 3번만 답이네. 이해가 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냐면, 4번. 4번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걸,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뭐냐면, 너안 좋아 보인다. 기분이 우울해 보여. 뭔가 문제 있니? 물어봤지. 근데, 나 걱정된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지. 근데,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거야? 나, my sister가 병원에 이분 일이 안 좋은 얘기네, 그지? 내가 스포츠를 잘 못하는데 이것도 안 좋네, 그지?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내 동생이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진다. 아, 이거 좋은 거네, 좋은 거, 그지? 이게 뭔가를 안 빠진다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학교로 옮긴대. 아이고, 이거 슬픈 얘기네, 그지? 그 다음에 나쁜 성적 나왔대잖아. 아이고, 슬픈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는 슬픈 얘기 나와야 돼, 안 좋은 얘기 나와야 되는데 3번은 좋은 얘기네. 어색하지? 넣으면 안 되겠지. 이해가 가? 좋았어. 그 다음에 저 어디로 가야 돼? It's because today. 여기서도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래. 이걸 읽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골라내는 거야. 아주 쉬워. There are so many people already. 여기 already가 이미 벌써야.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왔어. 이 사람들이 먼저 왔어. 이 사람들이 먼저 오고 우리들은 늦게 왔네. 수비가. It's because today is Saturday.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 지호가 뭐라고 했어? 아, 우리 서둘러야겠다. 그리고 줄 서야겠다. Which ride? 어떤 놀이기구를 우리가 먼저 탈까? 그랬더니 free fall 어때? 자유낙하 어때? 그러니까 수미가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저쪽 큰 tall tower에 있는 저 tall tower 말하는 거니? 하고 그랬지. 키가 큰 탑. 근데 지금 수미는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Yeah, I heard that the ride drops the ground in 3 seconds. 지오 남자애는 이 자유낙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지금. 뭐래 여기? 3초 안에 3 seconds, seconds에 S 붙이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이건 초를 말하는 거야. 3초 안에 땅으로 그 놀이기구가 떨어진다고 들었어. 그렇구만.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봐봐. 이게 과거지, 과거 시제. 과거야. 근데 여기는 현재 시제, 현재. 선생님 앞에도 과거면 뒤에도 과거여야 되지 않나요? 시제 일치? 물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3초 안에 떨어지는 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잖아. 그래서 여기 dropped가 아니라 drops를 써야 되는 거야. In 3 seconds? 3초 안에? 그게 가능하니? 그랬더니 지호가 뭐래? 그래. 지호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수미는 이게 3초 안에 떨어지는지를 몰랐고,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타보고 알아보자. 그랬어. 이 find out 별표. 알아내자, 알아보자.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 가서 줄 서자. 이랬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서 일치하는 것을 골라야 돼. 자, 주야, 주요... 아니지. 놀이공원에 왔어. 수비하고 얘네들은 첫 번째 방문객들이 아니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줄서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지호는 지호 남자애는 프리 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니지 수미가 몰랐지. 그지 수미가 몰랐지.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지호하고 수미는 줄을 설 거다. 자유낙하 기구 타기 위해서 아까 줄 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번이 맞지. 그 다음에 아래 수미는 아주 확신하고 있대. 이 프리릴은 예쁜이 아니라 매우야. 프리 폴이 3초 안에 땅에 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있대. 잘,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됐지? 4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것도 한번 골라봐. 너 컴퓨터 게임하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중국어를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어. 아니, 중국어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란 뜻이지? 그게 도움이 되니? 도움이 되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얘가 뭐래? Totally sure. 나는 확신해.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왜냐면 나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도움도 필요하다고 한거 아니겠어?
여태까지는 잘 돼가니? 매우 잘 돼가. 나 중요한 표현들을 좀 익혔어. 좋구나. 자, by the way는 뭐야? by the way, 그건 그렇고, 이런 얘기야. 화제를 바꿀 때 쓰는 거야. 이거 잘 나와, 시험에. 너는 근데 왜 배우냐? 하고 물어봤지. 그럼 비코즈로 대답해야지. 나 중국 영화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괜찮지? 자, 그 다음 넘어갈까?